이미선 씨입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결혼 전의 일입니다. 그때 남친이 신랑이 아니라서 그때 남친이 신랑이 아니라서 예. 아니 근데 이분은 독특한 분이 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미선 씨. 네, 그럴 수 있죠 뭐. 아니 뭐 지난 일이니까. 그럼요. 예. 그럼요. 당시 사귀고 있는 남친이 있었습니다. 거의 첫사랑인지라 눈만 뜨면 보고 싶은 시절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너무 엄하셔서 날만 어둑어둑해지면 아쉬움을 뒤로한 채 집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우리는 일생 최대의 완전 범죄로 1박 2일 바다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엄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회사에서 워크숍으로 강릉을 간대요. 어우 피곤하고 가기 싫은데 하며 눈치를 살피는데 엄마는 흔쾌히는 아니지만 어쩌겠냐 가야지 하면서 어머님 많이 늙으셨네요. 좀 되셨죠? 예. 야, 늦둥인가봐요. 그렇구나. 예. 늦둥이 이미선 씨. 아, 늦둥이 예, 늦둥이 씨입니다. 예. 네. 그러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가는 내내 마음은 무겁고 당시 삐삐가 울리지 않게 기도를 드렸죠. 근데 결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연을 실명으로 밝히셨네요. 괜찮으신가 보죠. 네. 내용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아, 밝혔으니까요. 뭐. 네네. 가는 내내 마음 무겁고 당시 삐삐가 울리지 않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삐삐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집이었습니다. 가슴은 쿵쾅쿵쾅. 내가 전화가 없자 드디어 4444라는 번호가 뜨더군요. 네, 옛날에 이런 거 많았는데. 네, 많이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네. 아니면 1818이라든지. 네, 1818도 있었고. 네. 네. 있었죠. 안 되겠다 싶어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느닷없이 회사 언니를 바꾸라는 거였습니다. 큰일이 난 것입니다. 잠깐만 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중전화 옆칸에 어떤 여자가 있는 걸 발견하고 다짜고짜 제 수화기를 가리키며 받으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한지라 얼떨결에 엄마랑 통화하게 된 그 여자. 엄마는 우리 애 잘 좀 부탁한다 그러시면서 안심을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 여자는 다행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러면서 대답을 해주시더군요. 그 여자도 웃긴다 야. 대단하다 그 여자도. 생에 그렇게 급박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명의 은인을 만난 것처럼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그 여자분은 저를 부르시더군요. 잠깐만요. 네? 무슨 일로? 그녀의 한마디. 저도 부탁 좀. 그 여자도 저랑 똑같은 처지였던 겁니다. 야,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대답을 해준 거야. 이해하니까요. 이해하니까. 느꼈군요. 네. 그녀의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저 역시 네네 하는 대답과 함께 저도 한 여자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웃기지만 웃을 수 없는 인연을 뒤로한 채 헤어졌어요. 여행요? 바다만 찍고 돌아왔지만 그 전화 사건으로 잊을 수 없는 여행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네요. 네.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요거는 진짜 경험이 있거나. 전화하겠습니다. 인현욱 씨. 인현욱 씨. 평소 냉철하고 현명하고 선생님 분위기 나는 우리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어머님께서 김치를 담그시기 위해 시장에 가셨어요. 저도 따라 같이 갔죠. 자주 가시는 가게의 단골이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주머니께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 김치 좀 담글라 그래요. 요즘 무 좋은 거 좀 나왔나? 요즘 무 좋아? 하나 들어가요. 그런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깎아보려는 어머니와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려는 주인 아주머니의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한 단에 얼마야? 어머니는 눈빛을 쏘며 물어보셨어요. 한 단에 2,300원이에요. 아줌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때 저를 당황해하는 어머니 한마디. 아이 그럼 두 단에 5,000원 줘. 2,300원인데요. 예예. 순간 5,000원 해줘. 이럴 수가. 당황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1등을 놓치신 적이 없으다고 했는데 이럴 수가요. 그때 저를 더 당황했던 주인 아주머니 한마디. 안 돼. 이거 하나 팔아도 얼마 안 남아. 안 돼. 그때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시장 아주머니 딸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얼마를 계산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100원을 깎아 4,500원에 사셨습니다. 예. 대단하시네. 그럼 두 단에 5,000원이 줘. 김원태 씨의 사연이에요. 이 사연은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두가 재밌네요. 상대 상편 대탈주 편이 만약 방송이 된다면 하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밀한 양반이군요. 지난 겨울 몹시 춥던 사건의 그날 정대리는 롱코트를 입고 출근하던 중 아랫배에 심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은근과 끈기로 회사까지 무사히 도착한 정대리는 그만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아직 이른 아침 11층 사무실 옆 화장실로 엉거주춤 들어가서 사태 수습을 시작합니다. 팬티와 바지를 통째로 벗어 화장실 쓰레기통에 처박아놓고 휴지에 물을 적셔 대충 닦아낸 후 롱코트만 걸친 채로 화장실 칸에서 초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보셨군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온 걸까? 정대리는 같은 팀의 옆자리 과장에게 오늘 몸이 아파서 쉬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몸이 아프죠. 밖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두 다 출근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정대리는 코트 밖으로 나온 맨다리를 보며 화장실 탈출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였지만 정대리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 표현이요. 네? 네네. 그렇게 30분을 기다리자 다들 출근했는지 화장실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이다. 정대리는 맨다리를 감추기 위해 까만 양발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더변태 같아. 무릎을 엉거주춤하게 굽혀 롱코트 밑자락이 다리의 맨살을 최대한 가리도록 하여 서둘러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회사 건물을 무사히 탈출한 뒤 건물 뒤쪽에 한적한 곳에 몸을 피신하여 택시를 잡으려겠습니다. 택시! 택시! 그러자 정대리 엉거주춤하고 수상한 자세에 택시들은 그냥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다리살이 얼어서 떨어져 나갈 것 같을 때쯤 정대리는 침착하게 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택시는 무리다. 정대리는 다시 회사 1층 건물 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어가 2차 탈출 계획을 짭니다. 우선 스웨터를 벗어 바지처럼 껴입었습니다. 스웨터를 쭉쭉 늘려서 팔 부분이 무릎까지 입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허벅지 위로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스웨터의 허리를 쭉 치켜 입고 축 늘어난 목 부분을 가랑이 사이로 쭉 넣어서 그걸 다시 엉덩이 부분으로 빼올려 엉덩이 근육으로 꽉 붙잡고 그 위로 롱코트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제법 바지를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닭다리 같았겠다, 그지? 완벽했습니다. 덕분에 정대리는 무사히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택시로 집까지 20여 분을 가는 동안 스웨터의 까슬까슬한 털 때문에 계속 엉덩이를 들썩거려만 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하시던 택시 기사님도 정대리의 미심쩍은 행동에 말수가 적어지고 슬쩍슬쩍 곁눈질로 정대리의 바지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 도착해서 택시비를 계산하는 찰나 페르난도 마자나 지갑이 바지 속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바지는 회사 화장실 휴지통에 처박혀 있고요. 아저씨, 제가 지갑을 놓고 와서 그러는데요. 잠시 기다리면 얼른 올라가서 돈을 가져올게. 네, 그러십시오. 정대리는 툭 떨어져 내리는 스웨터의 목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개다리 걸음으로 아파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혹이 누가 본 사람이 없을까 두리번거리다가 택시기사 아저씨와 눈이 마주쳐 아저씨는 뭔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불이 나게 차를 몰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정대리는 택시비를 아꼈다는 즐거움보다 화장실에 똥싼 바지에서 자신의 지갑이 발견되어 회사에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 돼서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 질똥 변대리의 하편 똥싼 바지를 회사라를 기대해주세요. 야, 이 제목이 뭐냐면요, 질똥 변대리 상편 대찰주. 찰주요? 대탈주. 아, 탈주. 똥싼 바지를 회수하라. 하편이 기대되는데요. 되게 글 잘 쓰신다. 잘 쓰시네요. 예. 네. 하편이 기대돼요. 재밌네요. 김원태 씨의 사연입니다. 저번에 그 사연이었죠? 조회수 299건에 추천수 15건입니다. 질똥 변대리 하편입니다. 아, 그 하편입니까? 왔다. 질똥 변대리 똥싼 바지를 회수하라. 네. 있었죠. 굉장히 이 사람이요. 굉장히 그 재밌었어요. 소설적이면서 뭐 약간 좀 스토리가 있는 듯한 그 어조로 써주셨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분이 이제 회수를 못했었죠. 어떤 그때? 사연이었죠? 회수하러 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맞아요. 바지를 벗었는데 그 바바리를 입고 착 탈출을 해서 네.
그 집에 갔더니 택시를 타고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없어서 예, 본인 생각해 보니까 바지에 지갑이 들어. 그 바지를 다시 사수하러 가는. 그렇죠. 왜냐면 하편입니다, 하편. 누가 보다가 자신 신분증이 나오면 그 사람 바지인지 알게 되니까 회사에서. 맞습니다. 바지에서 뭐가 자, 많이 묻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김원태 시사입니다. 질덕변들이 하편. 똥싼 바지를 회사라. 그리고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시 회사로 들어간다. 오, 긴장되고 좋다. 아, 좋다. 야. 굉장히 뭐 스릴 서스펜스가 넘치지 않습니까? 이분은 거의 작가님이에요. 네. 네. 회사에 도착한 정대리 바로 11층 화장실로 달려갔으나 이미 사건 현장에 정대리의 바지는 없었다. 어? 바지 회수에 실패한 정대리의 근심은 날로 커져만 갔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 김 과장은 부서의 서무 담당인 김 모양이 쇼핑백 하나를 몰래 정대리 자리에 가져놓다는 것을 목격한다. 저건 뭐지? 혹시 초콜릿? 이게 무슨 일이지? 김 과장은 궁금해진다. 정대리는 곧 출산을 앞둔 유부남이라 김 과장인 둘의 관계가 더욱 궁금해진다. 잠시 후 출근한 정대리는 자신 책상 밑에 있는 쇼핑백을 보고 무심코 열어보았더니 깜짝 놀란다. 똥싼 바지가 나온다. 그토록 찾고 있던 녀석이었지만 반가워할 겨를도 없이 황급히 쇼핑백을 닫았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김 과장. 김 모양이 놓고 간 거라네. 과장님 혹시 쇼핑백을 열어보셨나요? 뭔지 대충 짐작은 가네만. 그때 정대리는 김 과장이 자신이 바지에 똥 싼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버린다. 김 과장은 정대리의 당황해하는 태도를 보고 정대리가 김 모양과 바람을 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둘의 대화가 시작된다. 얼마나 된 건가? 며칠 안 된 일입니다. 또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와이프는 알고 있나? 똥싼 거를. 그날 속옷도 안 입고 집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알죠. 와 이렇게 그래? 얽히나 이거. 그래? 와이프의 반응은 어때? 처음에는 더럽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더니 와이프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같은 사건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인정해지는 분위기예요. 자네 와이프도 대단한구만. 그렇죠. 저희는 서로 비밀이 없습니다. 여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정리하고 그나저나 초콜릿이 한번 꺼내보지. 아니 초콜릿이라뇨? 그 쇼핑백 말이야. 김모영이 가져다 준 초콜릿 아니야? 이때 출근한 사람들이 초콜릿 이야기를 듣고 정대리 자리로 모여들었다. 뭐? 초콜릿? 정대리가 초콜릿 받았어? 야 정대리가 초콜릿 받았대. 이게 뭐야? 정대리가 초콜릿 줬대요. 평소 장난기 많던 사람들이 좀 나눠먹자며 쇼핑백으로 달려든다. 안 돼요! 정대리는 필사적으로 쇼핑백을 사수했으나 쇼핑백이 뜯어지고 나온 바지는 하늘로 홀홀 날아올랐다. 어머 이 웬 바지야. 쇼핑백이 삐져나온 거 속옷 아니야 속옷? 정대리가 어떻게 된 거야? 왜 정대리 고술 김 모양이 설마 둘이 정대리 정대리는 고민에 빠진다. 여기서 사실대로 말한다면 정대리는 똥싸이가 되는 것이고 분위기상 어설프게 수습하려고 했다가는 유부남이 바람이 다 딱 걸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였다. 스캔들이냐 똥싸기냐 똥싸기냐 스캔들이냐. 정대리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사실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샀습니다. 똥싸기를 되겠군요. 뭐라고? 뭐라고인가? 뭐 사귄다고 둘이? 아, 샀습니다. 미치겠다. 제가 샀단 말이에요. 어? 뭐라고? 바지에 똥 샀다고요? 똥 샀다고요? 그 후로 정대리는 사회적인 체면을 고려하여 똥싸기 대신 변대리라는 멋진 호칭으로 불리게 된다. 그런데 과연 바지가 어떻게 정대리에게 돌아온 것일까? 그날 바로 똥싼 날. 화장실 관리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수유통에 찌그러져 있던 바지를 발견한다. 얼라 이게 뭐죠 이게? 누가 똥싼 바지를 여기다 버리고 갔디야? 음이 묵직한 것이 솔탄이 싸구렀네. 가만! 이건 지갑 아니오? 이렇게 발굴된 바지는 친절하신 아주머니의 배려로 깔끔하게 세탁이 되어 지갑과 함께 쇼핑백에 곱게 담겨 회사 총무실로 간다. 총무실에서 지갑의 신분증 이름으로 정대리 소속 부서를 알게 되었고 해당 부서의 소무인 김모양의 그 물건이 전달된 모양이다. 질덕변들이 똥싼 바지를 회사라 완결편. 또 다른 변대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커밍수. 야 멋있다 이 사람. 야 이분이 재밌다 재밌어. 이게 만약 실화가 아니라고 지어냈다 하더라도요. 기승전결과 구도가 완전히 딱 맞습니다. 어 대단한데요. 세 장의 페이지로서 사람이 감동과 그 슬픔과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이분의 사연. 네. 10만 원 감히 쏴드리겠습니다. 10만 원! 아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데요. 자 노명춘 씨의 사연입니다. 노명춘 씨. 네. 아 명춘 씨군요.
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꽃다운 17살 여학생입니다. 아, 명춘이가요? 명춘이! 야, 명춘인데 17살. 아니, 밑에. 이건 할머니 이름이에요. 아,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갓 뽑은 지 얼마 안 되는 아빠 차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디라는 게 재밌다. 할머니 아이디예요. 할머니... 할머니 민번을... 아닐 수도 있죠. 민번을 땄겠죠. 어린 저에게 아빠의 새 차는 모든 것이 신기했고 전 창문과 조수석 이곳저곳을 열어보며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자동차 위 천장에 달린 뚜껑! 썬루프였죠. 차 뒤에 앉아있다가 위에 천장을 열고 벌떡 일어서서 위로 고개를 내민 채 막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달리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건데요. 그럼요. 예, 얼마나 그게 좋았는지 고속도로에서도 그렇게 머리 내밀고 달리다가 할머니가 말려서 겨우겨우 앉아서 차 타고 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아빠의 새 차를 타고 여름방학을 맞아 우리 가족은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휴게소에 들려서 밥도 대충 먹고 기름도 넣고 날씨가 좋으니 세차나 하자며 아버지께서 세차장에 들어섰어요. 저는 세차장도 좋아했습니다. 그곳에 자동차가 들어가면 뭔가 세상에 단절된 듯한 미지의 세계에 빠져드는 느낌이 들어서 자동세차. 네. 세차도 저의 유일한 낙 중에 하나였습니다. 드디어 차가 세차기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물이 들어올까 모든 창문을 꼭꼭 잠그고 뒷문까지 부여잡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쏟아지고 걸레들이 아빠 차를 휘적휘적거렸어요. 그런데 암흑세상이 된 자동차 속에서 저는 자동차 천장 쪽에서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어? 저건 혹시 썬루프가 열려서 빛이 들어오는 건 아닐까? 그럼 차 안이 물바다가 될 텐데? 저는 순간 걱정이 돼서 우리 가족을 물바다에서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얼른 몸을 일으켜 앞에 썬루프를 닫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분명 닫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분명 닫는 스위치를 눌렀는데 이게 웬일? 그 순간 자동차의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차기계는 절정에 올라 있었고 물은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차 안으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귓방맹이 마저 껐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계셨던 엄마 아빠 그 광경은 마치 말로 표현 못합니다. 참혹한 광경. 어린 저는 순간 사색이 되어 판단력을 잃고 뒤에 쪼그려 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일들은 지나갔고 차는 기계 밖으로 점점 나왔고 빛이 차 앞유리로 들어올수록 눈에 들어오는 부모님의 처참한 얼굴. 부모님은 새까만 구정물을 뒤집어 쓴 채 말 한마디 못하시고 그렇게 허탈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걸레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던 주차장 직원의 경악적인 표정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 좀 닦아주지. 그렇게 정적이 지나가고 아빠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누구니? 저요. 그 뒤에 이어지는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들을 욕을 그날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 후 그 차는 다음 해 여름방학 남해 통영에 놀러 갔다가 하필 태풍 매미를 만난 바람에 잠겼어? 분명 리조트 아래 주차돼 있던 차가 저 멀리 떠내려가 있었습니다. 차 운명이 좀 안 좋은 운명이래. 그 차가 그 차랑 물이랑은 인연이 많았나 봐요. 야. 차가 운명이 안 좋은 차네. 아이 그. 야 이거 그러네요. 그 걸레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황당했겠죠. 예. 아니 사고는 이게 뭔 일이야? 사고는 집에 가서 하셔야죠. 이게 뭔 일이야? 차 두고 오려고 됐대요. 안타깝습니다. 네. 고생을 드니까. 자 하나 읽겠습니다. 한민우 씨입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사귄 지 얼마 안 된 여친과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용인에 있는 대형 수영장에 갔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야외에서 인공파도도 타고 튜브를 타고 내려 미끄럼들도 타고 그런데 한참 재밌게 놀다 보니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실내에 있는 사우나로 향했죠. 피로도 풀 겸. 근데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사우나보다 먼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실내 다이빙장. 저의 멋진 몸매와 멋진 다이빙으로 여친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기회였죠. 그래서 여친한테 오빠가 멋지게 다이빙하는 거 보여줄게. 응? 불안하다. 오빠 다이빙하는 거 멋지게 보여줄게. 불안하다 불안해. 오빠 여기 깊어 할 수 있겠어?
어, 예상이 벗어났다. 나 수영 잘해. 몰랐어? 나 백골부대 출신이잖아. 백골부대랑 수영이랑 무슨 상관이야? 백골은 바다가 없잖아요. 오늘. 그러니까요. 예. 다이빙이랑 백골부대가 뭔 상관이라는 상관인지라는 그 여자 표정을 뒤로 한 채 멋지게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다이빙 때가 높이가 낮더라고요. 거기다가 엉덩이로 입수하는 바람에 물속에서 수영복이 엉덩이 밑으로 훌러덩 벗겨졌습니다. 무척 당황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물속에서 수영복을 입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잘 걸렸구나. 사람들은 물 위에 있었으니까 물속 상황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친을 데리고 옆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계단이 있더라고요.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계단 밑에 사람들이 몰려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이지?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무슨 수족관 같이 생긴 유리 앞에 모여있더군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다가가자 일제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웃는 거예요. 왜 그러지라는 생각하는 순간 여친도 버리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다이빙해서 물속으로 들어온 사람을 생동감 넘치게 보여주는 수족관이었어요. 내 벗겨진 수영복, 여친만 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저를 본 겁니다. 백골 부대 누드 모델을요. 오 진짜. 오. 아, 되게 부끄럽겠다. 생동감 있게요. 입 뿔뿔 물 뿔뿔 나면서. 야 이거 반전인데요 이거. 그래요. 글 쓰니 강승경 씨께서 보내셨네요. 대학 시절 친구 박양과 여자분이신가봐요. 대학 시절 친구 박양과 저는 초밥집 홍보 도우미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사장님께서는 오픈 기념으로 큰맘 먹고 제작했다며 저희에게 대형 초밥 탈을 주셨습니다. 처음 하루 초밥 탈을 직접 쓰시고 홍보해 주신 사장님께선 나름 노하우라며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이 있었어요. 있었으니 바로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어도 절대 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제스처로만 표현을 하지 절대 탈을 쓴 채 말을 하지 마. 말 대꾸를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계속 말을 걸어. 아주 옆에서 귀찮아 죽어. 어? 저희는 알았노라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홍보를 나섰어요. 초밥 탈은 하나였기에 저희 둘은 하루씩 번갈아가며 탈을 쓰기로 했어요. 한 명이 초밥 탈을 쓰고 춤을 춰서 행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면 나머지 사람이 전단지와 할인 쿠폰을 나눠주는 그딴 식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박양이 탈을 쓰는 날엔 찝적대며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고생 무리들이 박양에게 달려들어 탈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팔다리를 주물럭대며 아, 오빠예요? 언니예요? 아, 완전 귀엽다. 야야 남자다 남자 발이 털이 많아. 오빠 이거 이거 해서 얼마나 벌어요? 월급 받으면 나 백 사줘 명품으로. 이러질 않나 초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야 내가 오늘 초밥 쏜다 하며 박양을 끌어안는 아저씨가 있질 않나. 그런 봉변을 당하면서도 박양은 사장님의 충고대로 한마디 말 않고 꾹 참았어요. 그러다 보니 박양은 제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며 알바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군요. 야 그래도 일주일은 채우자. 그래야 돈 좀 되지. 아, 싫어! 아, 싫어! 한 말 말고 사람들 상태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나 오늘까지만 할래. 미안해. 박양의 초밥 탈 쓰고 춤추기 마지막 날 최대의 적수를 만나고 말았으니 바로 초밥 탈을 보고 흥분한 외국인 청년이 나타난 거야. 랄랄랄라. Oh my gosh, so cute. Oh, very, very lovely. Woo. Wow, I love it. Yeah, woo. I hug you. Yeah. 이래가며 박양을 끌어안고 온갖 호들갑을 다 했다는 외국인 청년. 뭘 알고 그러는지 시야 확보를 위해 조그맣게 나 있는 구멍 쪽이 대고 끊임없이 박양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구멍으로. What's your name? Hey, what's your name? You? Are you a girl? Are you a girl? Woo. I love you. Yeah. 옆에서 지켜보던 잭슨 전 왕이다, 잭슨 왕. 박양이 폭발해서 10원짜리 욕이라도 뱉을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박양은 아니 새우를 등에 얹은 대형 초밥은 새우를 등에 이렇게 외치며 골목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왜 뭐라 그랬는데. I am sushi. I am sushi. I'm sorry. I am sushi. 아 몰라. I am sushi. 어 정확한 용어네요. 야. I am sushi. 뭐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미애 씨. 두 번째 사연. 조회수 146, 추천수 6건이요. 제 친구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가산점 들어갑니다. 300원이요. 솔직해요. 네.
지식인을 한창 하던 친구 건너 어떤 지식인의 인 글을 보았답니다. 제목은 똥꼬털 제거하는 법 법좀 이라는 심상찮은 제목이었더랍니다. 글의 내용인즉슨 자신이 유독 털이 많다며 배꼽 가슴 등등 심지어 똥꼬에도 털이 나서 고민이라는 겁니다. 항문에도요 제거하고 싶지만 겁이 너무 많아서 면도칼로 제거하자니 무섭고도 오. 좋은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웃기지만 가슴 아프고 가슴 아프지만 어이없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웃어 넘기려던 친구 밑에 댓글을 보고 웃겨서 나약빠졌습니다. 댓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위나 칼로 자르면 다시 자라고 뽑는 방법도 있지만 너무 아프니 제일 좋은 방법은 촛불을 켜놓고 그 위로 신속하게 이동을 몇 번 하면 불에 꽃이 돼서 완벽 제거됩니다. 살짝. 그런데 이 글의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입니다. 단 1초 이상 머물면 주요 부위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니 신속히 이동하세요. 김 굽듯이 김 굽듯이 살짝 두 번군 김 굽듯이 아 진짜로 김 굽듯이 아 진짜 아 진짜로요? 예. 써 있구나. 예. 야 진짜 좀 지저분한 이야기네요. 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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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즌 3. 네, 절대로 상담만 해드립니다. 아, 미친 상담소니까요. 언제나 상담만 하고 해결책은 별로 찾지 못하고 있는 미친 상담소. 오늘도 어김없이 미친 상담소의 소장격으로 오시는 김범수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공연 잘 마치셨죠? 예, 공연 때 네네. 와주셔서 네네. 자리를 너무 빛내주시고. 아유, 예. 헛소리 많다 간데 뭐. 아닙니다. 예, 항상 그 관객들 좀 긴장 좀 풀릴 때마다 호통 쳐주셔가지고. 관객들이 좀 혼나이죠. 예, 관객들 긴장을 확 해야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형님들 왔다 가시면은. 네. 예,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팬들도 있고. 네, 일본 분들 항상 아, 많지는 않으신데요. 네. 몇 분씩은. 그리고 있는 게 아, 일본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그 천국의 계단에 지저국 때문에 아~ 예, 진출하게 돼가지고 역시 드라마 OST 네, 군대 가기 전에 했는데도 네. 여태까지 팬들이 남아 있는 거 보면 일본들 분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변함없는 꾸준한 거 면이 네. 있으세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도 OST를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꼭 올해는 좀 네, 예. 좋은 작품 뭐 부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드라마가 어떻게 될까요? 네, 드라마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시라. 네. 그래서 네. 불러도 뭐 익명으로 불러야겠죠. 네. 익명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익명으로. 네. 익명으로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니면 김범수 씨가 불러주시고 저희가 불렀다고 하는 거죠. 아,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건 사기극이에요. 네. 지금 게시판에 유진희 씨가 네, 네. 빅뱅의 붉은 노을 틀어주세요 했는데 싫습니다. 네, 지금 김범수 씨가 나와 있고요. 네. 김범수 노래 신청 한번 불러도 그렇죠. 그러니까, 빅뱅이 나왔는데 예, 무슨 얘기야? 빅뱅이 얘기하죠? 나와 있냐고. 예예. 예. 그래도 네? 빅뱅이랑 비교되니까 좋네요. 네. 왜요? 네? 김범수 씨가 더 낫습니다. 발라드는요. 빅뱅보다요. 아 그렇죠. 그럼요. 예, 빅뱅은 빅뱅의 예, 몫이 있고 예, 예. 또 김범수 씨는 김범수 씨의 목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저희는 예, 저희의 목이 있고요. 네네. 다 자기의 목은 있습니다. 다만 빅뱅의 목이 빅뱅의 목이 많을 뿐이에요. 이론이 많기 때문에 목이 좀 되죠. 예. 저희가 두목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두목이잖아요. 아, 두목이네요. 네. 자, 지금 어찌 됐든 OST 부르고 싶습니다. 익명으로라도요. 예예. 예. 무슨 소리입니까? 어, 줄다리기라는 노래를 또 안성호 씨가 신청하셨고요. 범수 형님의 줄다리기를 신청합니다. 아, 이 노래를 또 아시다니. 네. 앨범의 이제 수록곡인데. 어, 청팀 이기나요? 어디다 이기나요? 어, 윤아 씨랑 듀엣한 곡인데. 아, 네. 둘이 줄다리기를 하시네. 결국 이제 그 남녀 간의 줄다리기. 아, 네. 남녀 간의 끝나지 줄다리기. 않는 그런. 예. 저는 가을 운동회를 생각했네요. 어느 누가 이길 수 없는 줄다리기네요. 그렇죠. 네. 요즘 사귀시는 여자분, 사랑의 예. 줄다리기 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만나고 있고요. 오. 제가 이제 이번에 저녁. 군 전역하면서 여자친구 저녁 식사 한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하면서 이제 여자친구 공개를 했거든요. 아, 공개를 네, 좀... 공개를 많이 했어요. 버스에도 공개하고요. 예, 예, 본인도 공개하시고. 예, 너무 숨기고 살아가지고. 예, 그래서 좀 제 얼굴도 좀 공개하고. 네. 예, 여자친구도 좀 얘기하고. 이제 좀 많이 알아보시죠, 김범수 씨. 예, 좀 많이 알아봐서 사실 굉장히 좀 난감할 때가 많아요. 왜요? 예전에는 제가 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하고 다녀도 네.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네. 굉장히 편했거든요. 근데 요즘 어디 가면은
갑자기 이렇게 막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우, 야 이런 것이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예. 어제도 저기 제 등을 두 번 만졌어요. 고깃집에서 예. 네, 거기 종업원 하신 분이 등을 쓱쓱 이렇게 느끼시면서 만지더라고요. 예. 뭐 네. 대강 이 얘기는 들으셨죠? 미친 상담소 시즌 3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네. 그럼 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항상 이게 네. 전화 연결을 하는데요.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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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보세요. 항상 그런데요. 이분 시간이 지나야 대답을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예예. 네. 네. 뭘 하고 계시죠? 뭐 알아서 하겠죠. 전자. 어디 지금 똥 싸시나요? 여보세요. 어디 경기장 같은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잘 안 들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너무 잘 들립니다. 네. 아 너무 잘 들려요. 그러시죠? 너무 잘 들려요. 예 네, 크게 말씀해 달라. 예예 네. 네, 지금 네. 여기 행사장이라 시끌벅적해갖고. 아 뭐 어딘데 어디서 행사하고 계세요? 예 네, 여기는 지금 콜로세움에 있는 검투장입니다. 아, 세계 검투사들이 다 모여 있어요. 제가 지금 출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선수예요? 네, 그냥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상담을 기다리다가 너무 연락이 안 왔고 네네. 여기까지 여기서 전화를 주시네. 오 오늘 무기는 뭘 쓰십니까? 예 네, 무기요? 네. 네 오늘 검투사인데. 예. 12지장이요. 예? 12지장. 12지장이라뇨? 네. 그게 무슨 무기가 그래요? 아 이게 그 12장에 네. 앞에 그 꼬챙이가 12개 달린 게 있대요. 아, 3지창, 12지창? 예, 12. 근데 저는 아. 12지장으로 불러요. 아, 그걸요? 예, 어떤 거는 좀 간 모양으로 생긴 게 있고. 예, 12지장 모양, 거기, 예, 그런 겁니다. 장기로 위협을 하는군요. 예, 12지장이요. 예. 심장, 12지장, 뭐, 이렇게 간, 뭐 이런 걸로요. 어, 좀 이따가 지금 시작할 모양인데, 예. 예. 뭐, 지금이라도 하나 해보시죠. 지금 거기가 그. 김범수시죠? 그러면... 네, 저 김범수입니다. 제가 검투쟁 대회에 나왔는데. 네네네. 지 상대편이 김범수장 똑같이 생겼대요. 아 지금 그러면 살벌하겠네요. 네, 네 일단 뭐 압도적인 어떻게 생겼어요? 네네. 아 어떻게 이렇게 생겼죠? 아니, 저는 이 지금 아직 세계 각국에서 네. 아직도 검투를 하는지 저는 아직 이번에 알았고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고 있어요. 비밀리 하나 봐요. 아, 네네. 아, 비밀리입니다. 비공식 게임이에요. 아니 아. 비공식으로 비공식으로 콜로세움에서요? 네. 거의 콜로세움에서. 네. 이름만 콜로세움 아니에요? 아니 검투사더라고요. 검투사 가족들만 있습니다. 아니 콜로세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비공식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네. 아 이건요. 네. 그냥 효과입니다. 효과. 아 효과. 효과음이에요. 아, 그럼 몇 팀이 출전했나요? 예예. 예. 지금 전체로 출전하는 사람은 네 명입니다. 네. 김범수 씨 닮은 분하고. 예, 저하고요. 본인하고 예, 예. 또요. 예. 저쪽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온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사람하고. 저기 북한에서도 북한이요? 북한 대표로 아 그러면 네. 한국에서 두 명 북한에서 한 명 김범수 씨 닮은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야 그건 몽골 사람이에요. 몽골 사람 몽골 북한 한국 미국 네 명이 추천했군요. 예. 이름이 말라샤모라는 친구인데 말라샤모 상대 말랐어요. 네. 그분이요. 본인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그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성씨 방씨입니다. 네? 방이요 방 방. 예, 이름은 패고요. 방패. 방패 씨. 중앙이 패군요, 패. 예, 예. 제가 그래 잘 막아내요. 아, 보통 예. 수비 위주로. 예, 수비 위주로 예, 제 예. 몸을 직접 써가면서. 네, 네. 저는 딱히 제가 방패를 들고 하진 않고요. 네. 제 앞에다가 거북이 등을 이렇게. 네, 직접 제가 이식을 했습니다. 거북이 등을 배에다가? 예, 이식했어요. 예. 그렇군요. 상당히 무겁습니다만은. 12지장은 언제쯤 쓰세요, 보통? 네, 네 계속 막다가 네, 네. 가까이 올 때, 방심할 때. 네. 12지장이 되게 짧습니다. 아. 길이가 포크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올 때 살짝 찌르는 거지. 아 그렇군요. 힙파이터야겠네요. 내가 어디서 찌렀지? 볼 정도로 가까이 붙어서 예. 가슴 있다가. 거북이 예, 예. 등으로 계속 칼을 맞다가 붙어가지고 딱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따갑겠네요 굉장히. 네. 예, 방심하게 되죠. 네. 제 아버지 이름이에요 방심. 방심. 예. 아버님이 방심. 예. 아버님. 형제는 없으세요? 예. 형제. 형제가 또 제가요. 예, 상당히 그 예, 소변을 자주 보는 형이 있습니다. 광 씨. 예, 방광이라고요. 네. 예. 광 씨. 예, 그 형이 소변을 많이 보면 예, 집이 젖습니다. 그래서 또 집이 젖어요. 예. 예. 얼마나 보길래 집이 젖어요? 넘치기 때문에 제 동생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방수라고요. 방수. 방수가 있어야 방광이 살아납니다. 예. 항상 쉬는 친구가 있어요. 방학이라고. 방학. 많은 친구들이 있네요. 예. 아버님이.
방심한 사이에 많이 났나 봐요. 방심한 사이에 벌써 형제가 엄청납니다. 예. 그렇군요. 방방마다 있어요. 직업은 뭐예요? 직업이 검투사예요? 네, 직업은 검투사입니다. 아니, 1년에 몇 번 싸워요? 예? 1년에 몇 번 싸워요? 1년에 단 한 번이 게임 있는데 이 게임이 비공식 게임이라. 그럼 돈은 어떻게 벌어요? 네, 돈은 투잡이에요, 투잡? 네, 알바가 있습니다. 아, 어떤 알바? 제가 동물 박제를 해요. 동물 박제를 해요. 갑자기 박제를 해요. 그럼 사냥도 직접 하시나 봐요? 네, 사냥은 안 하고. 네네. 죽어 있는 것만 골라서 직접 동물원에서 버린 거 이런 것들. 예, 예. 그런 거 제가 아 그러면은 그 십이지장도 거기서 꺼내가지고 쓰신 거군요. 아, 동물 십이지장이에요. 네, 네. 동물 십이지장이에요. 네. 동물 십이지장.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동물에서 자주 버리지 않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몇 개 없습니다. 어. 그래서 그 이것도 이제 예전에 어디든 알아 이게 제 전 세계를 돌아요 동물원을. 전 세계 동물원 프랑스에 어디 동물원에 야플레논인가? 거기 야플레논이요. 네, 거기 상당히 약을 많이 뿌려놓는데 야플레논. 이런 데서 예, 예. 버린 거북이를 제가 이 배의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거북이 등껍질이 상당합니다. 밑에 것들은 어떻게 쓰고요? 예? 밑에 거북이 등 말고 나머지 것들은 박제를 하셔야 되는데. 아 그거는 제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거는 어떻게 예, 이렇게 했죠. 고민이 뭐예요, 고민? 예. 저 폐의 고민은요. 네. 제 폐니까 제가요. 아, 2009년 되면서 아, 게임이 나가 있는데 상당히 떨리네요 지금. 저 몽골 자식이 어우 쳐다보는 게 힘들어요. 말라싸마란 친구. 예, 똑바로 쳐다보기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아요. 새 결심을 한 게 있는데 바로 책 읽기예요. 그라디에이터가요. 예예 예, 제가 거북이 등껍질 위에 책을 올려놓고 읽으면 좋은데 책을 열심히 읽어서 그 속에 나오는 좋은 말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아름답게 멋진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책만 딱 대보면 자꾸 딴 생각이 나요. 집중이 안 되고요. 자꾸 싸움 생각만 나고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머릿속에 뱅뱅 돌면서 책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고 재밌게 책을 읽을 수 있는지 마음의 양식인 책을 꼭 읽고 싶거든요. 네. 책을 끝까지 손에서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노하우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만 알면 분명히 이상하면 제가 읽을 것 같은데요.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방법이요. 네네. 손바닥과 책에 본드를 붙여보십시오. 네. 좋은 방법인데요. 네, 이식을 시키시면 되겠네요. 아니, 이 책 다 읽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네? 그럼 본드를 띄면 되죠. 아, 쉬운 방법이군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예. 간단히 해결됐습니다. 아, 늘 간단하네요. 네. 해결은 간단하네. 자, 세 번째 분을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 번째 분 들어오십니다. 아, 대단한 분이에요. 까만 선글라스를 꼈는데. 네네. 오. 그 뒤에 그 헤드폰을 끼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기다려드릴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아, 뭐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예, 예. 뭐 가방도 들고 오시고 예. 아우, 배바지를 입었는데 어휴, 거의 척꼭지 부분까지 바지를 올려 입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다리가 상당히 짧으신 것 같고 앞머리는 없어요. 대머리신데 예, 예. 뒷머리를 따서 어깨까지 예. 감아놨네요. 예, 제가요. 네네. 저기 간무대 가신데요? 네. 아 그래요? 제가 그래도 거기서는 이제 A급이거든요. 간무대에서는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마이크를 좀 가까이 좀 써주세요. 네네. 제가 그 성함이 스티비 원더걸스예요. 네. 그 스티비 보통... 원더걸스. 네, 원더걸스. 네. 네. 거기서 이제 제가 뭘? 스티... 네. 스티비 원더 하고요. 네. 원더걸스. 그 노래들 예. 예 대신 불러주는 짝퉁 가수예요. 예, 예. 스티비 언더 노래도 부르고 예. 밝으신 분 같아요. 원더걸스 노래도 부르고 예, 똑같이 불러요. 아니 전혀 상반된 네. 가수들인데 네, 네. 그럼 스티비 언더의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스티비 언더의 그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라는 노래. 그거 조금만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발음은 듣지 마세요. 네네.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That's why I'll always be around. 아니, 그래갖고 누가 무대했어요? 이렇게 노래해갖고. 아니, 목소리는 똑같아.
같으니까 발음만 좀 가만히 들으시면 돼요. 원더걸스의 노래 하나, 노바디 그거 좀 잠깐 보시죠. 그걸 등간 뭐 아무거나 좀 뭐. 그것만 좀 보세요. 소아신가 뭐 아무거나. 노바디 노바디 버트요. 노바디 노바디 버트요. 아니 어디 클럽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동두천이요. 아, 주로 오시는 연령층이 손님들이? 네, 7, 80대 분들. 그렇군요. 근데 영어 하시는 게 영어를 잘 발음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 7, 80대 분들한테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아, 이 발음이? 예, 대단히 정말 이런 원단 발음은 처음 들어본다. 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영어를 하세요? 하시기는? 전혀 못해요. 그럼, 그럼 어떻게 가사를? 받아 적어가지고요, 한글로. 다 이해하시는구나. 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해하시는구나. 그럼요, 발음 들어보셨잖아요. 예, 히어링의 왕 아시잖아요. 예, 예. 저희 코너 그대로 하시는군요. 그럼요. 아니, 동두천에서 태어나셔서 계속 동두천에서 활동하고. 예, 예. 아, 동두천의 토박이? 저희는 다 집안이, 짝퉁 가수 집안이에요. 아, 그래요? 네,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어떤 분들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머라이어 소녀시대. 머라이어 소녀시대. 네, 머라이어 소녀시대. 아니 어머니 시대의 소녀시대는 없었는데. 아니 그때는 소녀시대. 다 개명하신 거예요? 아니요. 머라이어 소녀시대. 이승철 선배님 소녀시대에서 따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머라이어 소녀시대. 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 또 누가 있어요? 아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예예. 예. 많이 어이없나 봐요. 본인이 하면서도. 예, 이거 쉽지가 않네. 예. 그때는... 예. 예. 그래갖고요. 예, 아버지 마이클 빅뱅. 마이클 빅뱅. 마이클 빅뱅. 마이클 빅뱅. 마이클 잭슨 기가 막히게 잘 따라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고. 예, 예. 아버님 돌아가셨고. 아버님이 불렀던 노래 회상하면서 하나만 해주시죠. 예. 많이 힘들죠? 진짜 쉽지 않다. 예. 그래요. 고민은 뭐가 있습니까? 아, 저는 진짜 김범수의 외모를 갖고 싶어요. 김범수의 외모를요? 내가 김범수만큼만 생겼어도 지금쯤 나는 다 가요계 휩쓸었어. 아, 고민이 그거예요? 네네. 김범수만큼 나는 생기고 싶어요, 정말. 그 깎아놓은 듯한 턱선, 곱게 찢어진 눈. 부럽네 진짜. 짧은 다리. 네. 네. 짧은 다리. 아, 지금, 그럼 본인은 어떤데? 본인 길어요 다리가? 본인 지금 뭐 어떤데? 아 저는 사실 키는 커요. 아 키가 몇인데요? 키는 180인데 다리가 30cm. 아 그래요? 네. 그 바지가 가슴까지 올라오는구나. 최대한 땡겨 입어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겨드랑이까지. 아동복을 사서 위를 붙여야겠네요. 네네. 아. 제가 좋아하는 게 뽀빠이 바지. 아 뽀빠이 바지. 뽀빠이 바지. 네, 좀 길어 보여가지고. 아 고민이 그럼 김범수 씨만큼 생겼으면 좋겠다. 스티비 원더걸스 씨. 네. 아 정말 계속해서 활동 부탁드리고요. 네네. 서울로 좀 진출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만 내가 조금 더 잘생기고 네네. 다리만 길었으면은 내가 서울 벌써 상경했을 텐데. 네. 아 동두천에서라도 하여튼 뭐 쭉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네. 동두천에서 하세요. 네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재미난 분이셨네. 본명 김범수 씨. 스티브 원더걸스 씨. 네, 어머니 머라이어 소녀 씨. 저기 제일 재밌네요. 2460님. 신청곡이요. 김범수의 노바디요. 에러. 에러. 에러.